안녕하십니까. 청도 달콤한 농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감밭에 와가지고, 이제 강전정 했는 곳에 도장지들이 이렇게 쫙쫙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장지들을 일단 제거를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옆으로 키워갈 가지들을 남겨두고, 이제 그런 작업을 할 겁니다. 이제 감나무를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이제 전정을, 여기 이 밭은 수고 낮추기 사업이라고 하는데, 청도에서는 이제 예전 분들은 이제 나무를 정말 크게 키웠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질보다는 이제 물량을 많이 따졌거든요. 일단은 수확을 많이 해야지, 그때는 뭐 그런 타산이 나왔는데, 요즘은 이제 과일이 작거나 이러면 돈이 안 돼요. 뭐 청도에서도 요새는 이제 어느 정도 과수가 일정 부분 돼야지 이제 순매를 하지, 아니면 이제 공판장에서도 안 받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전부 다 이제 단감처럼 이제 고품질로 가야 돼요. 이제 홍시도. 이제 여기 보시면 감나무를 이제 강하게 자르게 되면은 이제 뿌리하고 위에 상단부 줄기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나무 자체가 이제 자기가 영양분이 많아서 이제 가지들을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자른 부위 근처에서 많이 도장지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 없는 것들은 이제 다 잘라줘야 돼요. 잘라주고, 이제 옆으로 유인할 가지들은 남겨두고, 요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원래라면은 제가 이제 고지톱 비슷하게 이제 짝대기 끝에 톱이 달렸는 게 있어요. 그걸로 이렇게 하긴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제가 원하는 가지들을 남길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큰 사다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올라가서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필요한 가지들을 남길 생각이거든요. 지금 경계 이렇게 실것 같습니다. 이제 나무 위에 올라가서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도장지들은 제거하고, 이제 옆으로 유인할 수 있는 거는 옆으로 확인해서 옆으로 가는 것들은 키워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전동 가위를 제가 가져와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허리에도 일반 손톱 있지 않습니까? 이제 손톱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요거를 가지고 하나하나 잘라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잎이 이렇게 지금 많이 나왔는데도 어차피 이걸 잘라줘야 돼요. 안 잘라주면 이제 도장지가 이제 끝도 없이 올라가거든요. 잘랐는 만큼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거를 해줘야 돼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강전정을 이렇게 하면은 도장지가 이렇게 자른 부위 거의 한요 정도 선에서 확 튀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필요한 가지들만 남기시면 돼요. 이렇게 많이 남겨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필요한 가지, 옆으로 이제 갈수 있는 가지만 남겨두시고 이제 다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놓아두시면 이제 영양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도장지 쪽으로 쫙쫙 뻗쳐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한두 개만 제가 봤을 때 놔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가지의 안쪽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솔직히 필요가 없어요. 밖으로 이렇게 벌셔줘야 되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가지들은 되도록이면 다 없애주시고 옆으로, 옆면 쪽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벌셔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쪽에 있는 가지들은 이렇게 제거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전동 가위나 톱으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어릴 때는 손으로 이렇게 당겨주셔도 다 없어지거든요. 이렇게 다 끊어주시면 돼요. 손으로 안쪽에 거는 다 없애주시고, 이제 옆으로 가는 것 중에서 요런 거 괜찮죠? 요런 거 옆으로 이렇게 눕을 수 있을 만한 거, 요런 거 놔두시고 다른 거는 다 이렇게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제거하고 나니까 몇개안 남잖아요. 하나, 둘, 셋, 뭐한네개 정도.
다 뜯어놓으시고, 이게 또 나중에 누르면은 이렇게 열매가 달려요. 근데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이제 꽃눈 도 많이 안 오고 열매도 많이 안 열리기 때문에 뭐든 뭐 가지들은 열매를 받으시려고 하면 되도록이면 서 있는 것보다는 누워 있는 게 꽃눈 도 많이 오고 열매도 많이 달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나무는 눕혀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장지인데 자기가 이렇게 가지가 없잖아요. 가지가 없는데 이거를 옆으로 유인하시려고 하면은 이렇게 처음에 연할 때, 연화가 되기 전에 경화락 하죠. 가지 자체가 딱딱해지기 전에 이게 비틀면 돼요. 비틀면은 이게 목질 부위가 비틀어지면서 어느 정도 눕거든요. 그럼 그쪽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잡고 비틀면 돼요. 그게 한 6월달 정도 이제 새순이 가지가 새로 올라와서 이제 연할 때, 말랑말랑할 때 이제 살짝 비틀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안 된다 하면 적심이라고 하죠. 꽃눈 뭐 한두 개 정도 놔두 놓으시고 이렇게 가위로 잘라 주시면은 옆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던 게 꽃눈이 옆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튀기 때문에 약간 누워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유인하셔 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많이 놔두 놓으실 필요는 없어요. 굳이 이렇게 가지가 쭉 뻗어가면서 거기서 이제 다시 가지가 벌어져서 하는 거지, 그냥 여러 개를 막 뻗쳐가지고 가지를 말 받으려고 하시면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게 수고 낮추는 사업이 맞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나무를 크게 키워서 저희가 그, 고소 작업차라고 하죠. 이제 사람이 타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갖고 감을 수확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잘라가지고 나무를 전체적으로 낮춰서 그냥 사다리만 대서 그냥 수확하는 게 더 돈이 적게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희도 고소 작업 사다리 차를 살려고 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전부 다 계단식 논이고 그렇거든요. 차라리 그냥 평지면은 이제 고소 작업 사다리 차가 이제 흔들림도 없이 그냥 평지에서 다니면 이제 편하겠죠. 근데 저희는 전부 다 울퉁불퉁하고 산이기 때문에 좀 위험하기도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 잘라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나무를 낮추는 게 저희한테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나무와 이제 여기 도지 얻은 곳을 이제 전정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정말 바쁘네요. 할 일은 많고 이제 나무도 관리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이제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